주택가 사이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쉬는 날 외출을 마치고 집에 가던 윤태식 소방사, 연기가 보이는 쪽으로 곧바로 우회전합니다. 아, 이거 화재 상황이 있구나. 연기가 올라오는 집 주변으로 소방차도. 역시나 주택 외벽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늘 차에 싣고 다니던 소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불이 난 집안에 있던 90대 노인을 밖으로 불러내고 서둘러 불을 끕니다. 주택하고 집들이 간격이 좁고 가까우니까 옆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압을 먼저 해야겠다. 활활 타오르던 불이 잦아들 때쯤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현장을 맡기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저뿐만 아니어도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도와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라는 윤 소방사. 당연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JTBC 윤정수입니다.